서부 중산간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애월읍 어음리. 현재 1, 2와 1위로 나눠져 있는 어음리는 4.3 당시 비매니, 다구영, 너산밭 동네, 그리고 큰 동네, 고지우영, 송해물, 산안굴 동네 등 9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된 한 마을이었다. 예로부터 밭이 넓고 기름져 한림면엔 금앙리, 애월면에 어음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풍족한 마을이었던 어음리. 하지만 중산간 마을이라는 입지 조건은 어음리의 운명을 좌우했다. 한라산과 가까웠던 까닭에 무장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고, 낮에는 경찰, 밤에는 산 사람들로부터 시달림을 받았다. 당시에는 교통도 뭐 말할 필요 없거니와 순박한 그 농민으로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모르고 살다가 해방이 되어서 이쪽이 제주시 쪽으로는 막 그 전에지만은 그 후에다 그 어음이다 사슴 사건이라는 얘기를 그 후에 알았고 당시에 이저 밑에서는 낮에 오라서 그 부민들한테 그 사람네 말을 동의하지 말라고 하고 또 밤에는 이 사람네들이 오라서 또 활동을 하고 그래서 그쪽에 그 순박한 농민들이 갈팡질팡 할 적인데 도리가 의상만 지금 산가 차고 놓으니까 그 사람 내고랑 허령헌 아니면 죽일 거고 하니 뭐 말 아이 들을 수 있어 마지 밑에서 놀라면 할 수 없이 도망가야 될 쪽에 잡아가서 두드리 패니까 어차피 할 도리가 없잖아. 저 사람 애들은 또 이제 오라 그네 뭐 심지어는 이제 좀 뭐 쌀이라도 이렇게 달라고 그러면 안 주민 쪽에 불나불 치도버리고 하니까 주민들은 양쪽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했지만 한동안 별다른 사고 없이 평화로웠다. 하지만 48년 음력 7월 1일 어음리의 첫 희생자가 발생했다. 마을을 덮친 토벌대가 김용화를 즉결 총살한 것이다. 예, 용화는 그 당시 좀 서산이 좀 뚫려가지고 하다가 저 직접 어디 그래서 요 중동 어느 쪽에서 직접 군인한테 그냥 쏘아버리니까 그건 죽고 삼동랑 빌레인 한 귀 그 왜 그런 거니까 난 말만 들은 건 보도 아니지만은 거기 그 연못사기가 옛날 연못사기가 조금 있었는지 총을 맞으면 이거 애 소급에 불이 드니까 물을 찾게 말인지 물 먹다가 그렇게 죽었다 이렇게 죽었더라 거기서 쓰러져서 죽었더라 예. 김용화의 희생 이후 사태는 점점 악화돼갔다. 토벌대는 수시로 어음리를 덮쳤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 그건 요 송해물에서 죽여버려. 그건 어디 절에 감신한 저 우로 내려오란 죽여버려. 그건 그 사람은 허였어다. 그 부치에서 부치. 예. 예, 그 먹으면 또 짐타개인 한 사람 저 전국을 내예간 구바시란 마천 죽여보난 그 사람도 죽여버리고 그날부터는 그 연방오란 경 지병만 불붙여버렸어. 그 부창라인 한 사람은 그 무엇인가 그때 오람째는 안에 덮는 것 쏘아버리는 죽었을 거거든. 무조건 도망간 거 아무 죽은 도망갔지. 좀 왈정하면 도망가야 죽여도 없니까 스머당 못 죽은 테니까 이제 살정하면 이제 두루에도 발가람 시민도 심어가고 뭐 댕점 시민 뭐 이건 안구물 못작 심어가는 통안이니까 저는 발가락 내버려도 도망가야 되고 허북 청년이 있는 것은 집에도 보면은 이 뭐 돈 문세 걷던 거는 이거 서로 간이 양 자용증상부터 이거 산에 올린 거 향해 그네 그런 그것만 봐줘도 이건 심은 그냥 무죽은이고 이거 산에 올라는 돈 산에 제공해준 무죽은 패는 거라 마죠. 독하긴 최후 독하고 마죠. 예. 최후 악벌이라 마죠. 토벌대에 잡히면 무조건 매타작이었다. 어음리를 무장대 마을로 간주한 토벌대는
아예 옛 서당 자리에 진을 쳤고 음력 10월 3일 부창남 총살에 이어 15일에는 마을 사람들을 학교로 집결시켰다. 10월 15일이면은 그게 조개 직전이라고 마지. 조개 직전에 그 조개 직전에 그게 무엇인가 어미 부민들 이 그 학교로 마닥 집합회의네 회의 그때 심어가 나서다 열몇 사람 심어간 한림서 죽어서 맞아. 저희 그 할머님이 돌아가셔서 사기를 하는 그 15일 날이라서는데 음력으로 10월 15일 사기를 끝나고 동네 길에서 오늘 이 어미 당시에 학교랐습니다. 학교에서 군인들이 오라가지고 이 부민들을 전부 집합을 하라고 하는데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요런 얘기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당시에 그 우리 형님이 하는 얘기가 우리 형님이 나이가 그 당시에 29살이랐습니다. 29세 우리가 죄가 없는데 뭐 가서 들어올 게 뭐 있느냐 갑시다. 그렇게 허여서 그쪽에 집결을 하니 이 사람네들이 이렇게 사람을 보고 그 당시에 7명을 이래 나오라고 해서 그게 이유도 없이 한림으로 그리고 그때 그 모임을 그 해산을 하였고 한림 그 학교에서 4박 5일 동안 그 가진 고문과 참 요즘 같으면은 상상도 못한 그런 그 고문을 하다가 지금 그 한림 다리가 있는데 다리 동남쪽으로 옛날 오일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기다 건물이 들어서서 흔적도 없지만은 그 오일장에서 뭐 그때 참 법이 무법인데 뭐 재판 한마디 하지 않고 바로 총살령을 받았습니다. 48년 음력 10월 15일 토벌대는 마을 사람들을 어음 초등학교에 집합시킨 뒤 청년 10여 명의 이름을 호명한 다음 한림 초등학교로 잡아갔다. 이문자 할머니의 남편 양서환도 그 중에 한 명이었다. 고쟁은 하면 오장상에 못 걸어간 게 그래도 알아야 될 건 아니면 이 헌주집에 요 헌주집에 뭔 무이래니엔 무연운한 심어 저 한림 심어던 묵은장터에서 죽여버리는 이디 왔으니 완 뭔 뭐라단 완 그 두개집을 뭐라단 완 심어던 한림을 심어간 그때 다섯 살 안에 이젠 스무날은 죽여버려 죽이 보름날 심어간 15일날 심어간 예 심어간 스무날 죽이는 분은 그때 몇 명쯤 모였죠? 아유 그때 한우난 무릎구다 이제 시의 사람들이 영만 딱 이제 시의 영만 가버리난 그때 헌 전남은 넘었었다 많이 모였는데 예 모인데 먼저 몰아가버려서 앞에 간 사람들은 나이들이 어떤 나이들 나 한이도 싶고 뭐 어린 사람도 싶고 경이 다 남자들 예 남자들 예 젊은 남자들 젊은 남자들만 반나 된 이들은 다 이제 반나로 형 21까지 왕무일엔 희엔 헌한 게 아니 모일 수가 있어가 모수니까 무일엔 헌한 모여주기 우리가 다 그 좀 집이 고만이 있단 무연한에게 몰아가는 몰아가는 이 어떤 어제 힘신 거란 게 그 국민학교가 갇혔다는게 죽여볼 때 연무 여전에 줄줄 가죽이 어느 절이래 차 어디서 왔어 차가 트럭이 안 오고 트럭이 와 그 연무 여전 줄줄줄 하게 몰아전 가죽이 여기서 보는 사람들은 죽으러 가는구나 사라지 가면 세질 아이십 중에 그만 행 가는데 사라지 가면 되면 합니까 그냥 예전 거세기 가도 할 때 연매에 가갔는데 사라지 가면 되면 생각을 합니까 징그럽지 48년 음력 10월 15일 당시 어미 청년들은 이곳 한림초등학교에 잡혀와 고문에 시달렸다 그리고 닷새 후인 음력 10월 20일
총살됐다. 음력으로 10월 15일 날. 그날 돌아가신 겁니까? 그날 돌아가신 거, 그날 한 7명을 한림 초등학교로 전부 좀 요즘은 수갑인데 그 수갑이 일종의 저 배로 묶었지요. 예, 보승. 그렇게 해서 한림 초등학교로 들어가서 한림 초등학교에서 그 고문을 한 거죠. 그래서 20날 음력으로 20날 그 구장터에서 총살령을 당한 겁니다. 그 명단을 보면서 그 호명을 내서 이 사람 나오라고 해서 나갔다니만은 뭐 이건 뭔 관계로 부르는지도 모르고 본인이 내가 뭔 죄로 내가 죽어야 되느냐 이걸 몰라서 그게 원통하다 이겁니다. 가천한 그 새에 밥을 해 드려내 밥 먹이다 놓고 턱에 그저 어두워가라고 좀 죽여버립니다. 저녁에? 예. 저녁에 죽여버립니다. 그럼 간부는 죽어있을 때가? 예. 총살 희찬소 허란 그저 간부는 놓고 죽어버립니다. 그럼 갔을 면회 갔을 때에? 예. 밥줄에 갔을 때? 아이고 멀리서 하라니 무슨 그 어제 가는 놈시다네 우리사 그를 만날 여수가 문으로 영 갔다 왔다 하는 거 이 천리강 산에 있어서 그거 댕기는 것만 봤지 어느 전에 그래 들여가지고 간 거에서 딴 사람이 어제다 그거 아무 사람 이거 바빠서 왔지 저기 어제다 주나네 했지 아 직접 만난 중간에 어이구 선선호선 어느 전에 만나고 가고 심어 가난 말아버렸지 아니 생각 없습니다 하도 눈물도 나오구나 이제 울어지도 아니야 하도 울어보나 이제 여든 놈들은 여든 되도록 이거 이제 울어라 다시 울 생각도 안 납니다 아이고 억울한다 만다 참 헛구 뭔 거대길 형 허여심이 오지만은 이제도록 이제 닮았심이 오지만은 그때 옛날이난 학은 무슨 이러저런 무슨 생각을 시까 뭐 사진을 쳐봐시까 그냥 번쩍 입게 경을한 건 펀펀 이제 얼굴을 몰라마서 예예 예.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남편을 잃은 이문자 할머니 당시 4개월이었던 딸 한 명을 외롭게 키우며 살아온 이 할머니에게 있어 4.3은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끔찍한 악몽이다. 그때 아마 저 산에서 내려와서 명단들을 작성해서 그 명단을 가지고 다니던 사람이 아마 잡혔을 겁니다. 잡혀가지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죄 없는 무고한 시민이 많이 학살된 거라는 걸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그때 세 사람이 잡혀나십쥐 그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좀 그때 당시 아까 말한 우리 형님하고 좀 문기남이하고 안급빈이라는 사람 안급빈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뢰도 썰인디 그 사람이 무엇인가 그 일본선 열두설란 이 돌아오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인데 어떻게 해서 그 산에 그런 물든 사람이 그 집을 안에 숨어 살아나서 마시 그건 어디 사람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 아이를 연락으로 하다가 결국은 그 설득시켜서 우이 돌아가 버려서 마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만 그 좀 그 연락책이 되어가지고 댕기해서 전찬혁이 부대한테 그 사람이 붙잡혀서 갔어. 그래서 붙잡혀는 우리 형님하고 문기남하고 그 사람이 붙잡혔는데 그때 무엇인가 전찬혁이 그러니까 그 전찬혁이 중대장. 중대장이 그때 무엇인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세 사람이 막 군인이 쫓기니까 도망가거든 도망가서
그 구례관에 좀 수문 안에 그때 군인 보고 하나 들어간 보낸 해네. 간 그냥 나오란 두 번째 들어간 헌디 그때 그 무엇인가 그 뭐 명단인가 무슨 거 그 조직 옛날에 그 조직체가 조직체를 아직 아직 중에 그 저 무슨 뭐 조유대여 뭐 이민대 무슨 그런 것들이 있었는 한상이라 말씀을 옛날에는 그것도 그 뭐 무조건 이 사람네들이 무슨 본인 승낙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도 그 사람들 그냥 그 사람 지네 멋대로 썩은의 양행 이거다 저거다 허여버리니까 뭐 이 녀 알도 못하고 죽었다 이 녀이 무슨 죄를 친 것도 모르고 많이 죽었지 그때 무엇인가 그거엔 그냥 그날 저녁 밤이 뭐 얼음 사람들 다 서당으로 집합시켜 뭐 그거 명단 그든 다 뭐 일름 다 가져다 할인 돌아간 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도 이 녀 일름 뭐 어떻게 모름 뭐 밭 가는 사람들 무슨 그리나 알고 뭐 한 사람들이고 촌의 사람들 15일경이고 계속 그 저 무엇인가 그날 이 한림소 그 어른들은 참 불쌍하게 세상을 버렸고 그때 바로 소개해주다가 무장대가 임의로 작성한 명단에 의해 애꿎은 청년들이 희생당한 이후 토벌대는 불을 지르며 곧바로 소개령을 내렸다. 마을 사람들은 한림읍이나 곽지, 애월 등 인근 해안 마을로 소개했다. 네, 우리 어른들 소개하고 우리 사촌네 우리 작은 아버지네가 애월 소개해 가십시오. 우리 작은 아버지가 애월 소개해 갔는데 때 응원된가 그 소개를 막 시켜십시오. 그런데 무슨 뭐 짐짝 같은 걸 전부 이제 전부 다 가지고 이제 친척이 없는 집은 이거 참 곤란했죠. 그때도 그 해변에 있는 분들이 오라가지고 이제 전부 이제 그 짐작을 날라줬다 보니까 어떤 사람 정 지네 집에도 가져가버려 그냥 짐작을 어느 집들 가져오려 하면 이제 전부 가져가버려 저희도 이제 뭐 할 수 없지 이건 뭐 가져가도 할 수 없고 이게 뭐 장터 같은 거 뭐 그때는 그냥 뭐 식량이 뭐 있을까 뭐 살림살이 같은 건 생각도 안 하고 먹을 거 외에는 필요 없지 걔는 전부 그날 그날지냐고 전부 다 불태워버리니까 집 좀 불태워버리니까 뭐 남겨봤자 필요 없거든요. 우리 직접 금성으로 갔어요. 당시에 산지사방 흩어져 있죠. 뭐 한림읍 관례로 인연이 있어서 간 사람도 있었고 주로 어디 곽지, 금성, 애월, 뭐 귀덕 인근 그 해안부락으로 주로 나법 어도에는 뭐 불과 그쪽으로도 많이 가긴 갔지만은 그 밑으로 해안부락으로 많이 갔다는 걸로 알면 될 겁니다. 어음리 소개는 음력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약 3일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토벌대는 마을을 깡그리 불태우며 소개 작전을 진행했다. 해변 마을에서의 소개 생활은 비참 그 자체였다. 걸핏하면 끌려가 구타를 당했고 희생 또한 이어졌다. 안태전의 부친과 형님도 소개 후 희생됐다. 누님은 형무소에 가서 갔다는 소식은 들어서 했는데 행방불명돼 있고 아버지하고 형님은 여기 내려와서 아버지는 그때 머싱아 와서 뗄 것은 있으니까 저 어도봉에 뗄 거 말해 갔으니까 그 애월 지서에서 와서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뗄 거 말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거든 요디 바로 저 이장댁이라나 싶지 요디 그래서 이장집들에 보내라고 그래서 그래서 아버지가 왔길래 이만저만 애월 지서에 와서 왔거든 이장님 댁으로 보내도록 이렇게 합디다 하니까 아버지가 아 그러면 가보지 뭐네 뭐 잘못한 것도 뭐 없는데 그래서 와서 마시 그래서 와서 했는데 어떻게 무엇이 잘못되는지는 몰라도 그때 연행해 간 것이 집에 와보질 못해서 마시 아버님 혼자? 네 아버님 또 형님은 요 저 지금 귀덕들에 가는 요 서쪽문이라는 데 있어놔서 마시 거기 그날 당번 목당번이라서 마시 그러니까 그날 마침 습격이 들어서 마시 뭐니 이 당번을 잘못 썼다고 그래서 그때 데려갔는디 그래서 그때 애월 지서에까지 갔는디 그 후에
시로 이제 갔다 이렇게 말을 들었는데 그 후에 그냥 집에 와보지 못하고 시장을 떠나서 왔습니다. 시체는 못 찾고? 시체는 찾았습니다. 저 사라봉에서 아, 그건 예, 아, 아버지하고 형님하고 그냥 시에 같이 갔는데 예, 사라봉에서 그때 뭐랄까 좀 쏘아 죽여버리니까 그로 후제 무엇인가 가서 찾아다가 거기 모셨다가 한 2년 후에 이 우리 저 음경에 와서 안장행이수다. 연행해 나간 날은 아마 그 우리가 한 10월달경에 이 소개를 당했으니까 그게 아마 11월달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날짜는 확실히 모르고 우리 큰거리 저 큰거리라고 지금 저 노인영 앞에 저 우리 외산 선대에게 소개받아가지고 사니까 그래서 하니까 그 몰래 양 나오니까 뭐 그 같이 잡혀가는 걸 아쉽지만은 몇 명인가 왔어요? 아 그때는 아버지 혼자 왔어요. 혼자 왔어요? 예, 예. 집에 있으니까 그때 넘어가다 한 며칠 있다 넘어갔다 그때 무엇인가 이 저 중식을 드렸거든 마침 배고프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중식을 좀 갖다 준 나중엔 간 보니까 또 매날은 못 가고 며칠에 한 번씩 양 중식을 드리는데 아마도 한 10일경 지난 시로 간 걸로 예측해서 왔습니다. 12일 맞습니까? 예, 10일. 돌아가신 날은? 예, 정월 9일 날 맞습니다. 소개 생활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소개 간 어음 주민들은 민보단에 소속돼 마을 지키기에 나섰다. 하지만 무장대 마을이라는 낙인이 찍힌 어음 사람들은 무장대 습격이 있을 때마다 의심을 받았고 결국 책임 추궁에 몰려 희생됐다. 봉성 와가지고 이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구물동이라고 봉성이 구물동이라고 그날 아시날 전하기에 근문디 보초를 사십조 이 성 싸가지고 보초를 샀는디 그 아시날 전하게 구멀이 습격을 들어가지고 집을 많이 불태우고 뭘 해보니까 이제는 전원 얼치낙 보초 사는 인원들을 전부 집합하니 보초가 좀 잘못 샀다 해가지고 뒷날은 그제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전부 도놈이 그 학교 집으로 모이려는 해가지고 안에다가 그 친척 간 폭도 집 말하자면 그 당시 산군이 내려와가지고 하는 그 일려이고 모이고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은 전부 다 모이려는 해가지고 20세 이상은 전부 모이려는 해서 보초산한 그 잘못 샀다고 해가지고 잘 사시면은 폭도가 와가지고 습격을 못할 건 아닐 건디 잘못 사보니까 폭도가 들어왔다가 해가지고 그 뒷날 잡혀간 것이 그제 음력으로 12월 며칠이라는디 그거는 확실히 모르고 경찰서로 가서 그 당시 죽음은 어디서 총살 당했느냐면은 도두 현재 그 병장한디라고 그렇게 하니 그루 후제 이제는 신체를 처지래 어머니가 나는 그 저기 어려보니까 뭐 댕기도 못하고 댕기도 안 하고 했는데 어머니가 갔는데 음력 정월 난지 후제 이제 처지래 신체를 처지래 강원이 한 구댕이 한 40명 정도는 그냥 구댕이 파가지고 그냥 총살 시켜보니까 거기서 신체를 분간할 수가 없더랍니다. 오래 보니까 한 40명 갔는데 이것이 도저히 자기 자식이든 누구든 찾을 수가 분간할 수 없으니 그대로 이제 두고 와서 거기 비영장을 했는데 그 신체를 우선 채자 어디래 이동사에든 비영장을 만들었는지 그것만큼은 시방 현재 신체 찾지 못하고 그대로 시방 현재원 어디 갔는지 거기 한 구덩이에서 그대로 그걸 몇구리 한 비영장을 현재 해보는지 시방 현재 미결 중입니다. 한 12월 구멍기 꼭 같다답니다. 이렇게 해서 성문에 그 저 무엇인가 좀 폭도 드니까 그때 이거
거기하고 연락해서 그 도로 대결을 아니하고 그냥 문을 열어줬다고 그렇게 해서 심어가기는 해서 말씀. 그날 다 집합 시켰지 않고 그 다음에 보조소 그다음. 아 시켰지. 예, 경연 저 뭐신가 학교에서 사람도 많이 죽고 군인들이었고 그냥 그날 말씀. 그날 뭐신가 저 관전의 사람 바로 이 우리 봉선이 사람 다 집합시켜놓은 바로 앞에서 모범보라고 해서 사람 하나 저기 관통의 사람 하나 앞에서 총살시키고 또 저 학교 저쪽에 가던 두 서너 사람 또 거기서 총살시켜버리고 또 나머지는 이제 내려가고 그랬다. 이유가 없었다. 엄 사람이면 무조건이었다. 보초 잘못 썼다고 또 밭 갈러 갔다고 이유 불문 닥치는 대로 희생됐다. 쉽게는 섣들 열 아래 날이라 쉽게는 온 그 죽은 날을 알아서 힘신데 몰람신데 그것도 모르고 그것도 죽었지. 그냥 댕겸신한 심어간 죽었지. 어디 속가위 같대? 속가위는 곽지. 곽지 같대. 응. 그 죽은 뒤 어디 들어? 죽은 아니 심어단 죽은 데는 어제 중대굴에 납대다. 어디요? 중대굴 저 시바른 데. 중대굴? 응. 중대굴 어디 40동으로 높이니 간대. 어디 거 거기? 어디 산데 그 우리 촌에 살아보는 알아지 그래. 시에 쪽에? 시에 쪽. 그 시에 보다게. 일년에 봤던 일도 하고 게. 여기 올라왔나? 이리 재산 신한 길이도 밭에도 댕기고 그 사는 거는 밥 해먹고 사는 거는 곽시강 살고. 아 일러로 왔다 그래. 응. 일러로 댕겼지. 그래. 어떤 재산 날짜는 알았을까? 재산 날짜는 몰라. 그때 그 당시에도 굉장히 이사났대. 네. 거지간 사람 한 사람이 이사났지. 아. 있으니까 골아줬대 나는. 우리 형님이 제사를 내가 양력을 잘 모르고 음력으로 12월 20일 날 돌아가나 19일 날 제일 모습을 싶게.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은 우리 형님은 그 뭐야 그 속여기 전에 이젠 그때 병원에 없을 때는 애월 장약국이라고 있어놨다. 그래서 거기에 다리에 이제 병을 붙어가지고 그 뒤에 이제 입원해 놨어. 병원에. 속여기 전에. 근데 입원했는데 우린 속여니까 우리 엄살단 또 일로 동성으로 또 속여를 놨습니다. 근데 이젠 그 해에 그때는 막 매만 맞으면은 일만 건드리면은 다 심어당 뭐 죽여올 때는 뭐 다리 앞은 움직이도 못하는 환자인데 그 이제 누가 뭐 해본 사람이 장구에 있다 그 병원에 있는 걸 이제 그러나 그때가 나잔 내 중간 소문만 듣기에는 이제 거기 갔던 추집했던 사람한테 그 사람이 돌아갔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도 추집했다고 돌아갔다고. 여하튼 19일 날 잡아가니까 그날 저 추집했던 돌아가니까 아마 20일 날로 해니까 우리가 19일 날로 그렇게 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디로 잡아갔어? 애월치서에서 그냥 어떤 게. 거기서 죽고 싶게 애월치서. 총살을 안 하고 그냥 그 추수해버쳐 죽고 싶게 환자난. 희생은 소계민뿐만 아니라 소개하지 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48년 음력 12월 16일 빌레목골에 숨어 있던 어음리 주민을 포함해서 인근 주민 30여 명이 토벌대에게 희생당한 것이다. 그때 이 사삼 직전에 이 굴이 있었다는 거 알았어요? 예, 예. 알지. 거야. 그러니까 여기 저 소개하기 전에 네. 여기를 아니까 왔지. 그러면 여기 알 수가 없는 거지, 이게. 마을 사람들은 여기 자주 아주 왔다 갔다 했던 거 예, 예. 그때 저 뭐 자주 나누지만은 네. 틈틈이 왔지, 이게. 여기 굴이 있다. 저기 도에 작은 돌이 있었는데, 작은 굴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그때는 저기만 알았지 이거 있는 줄은 몰랐지 이게. 이게 좀 어떤 사람이 이걸 발 원래 굴이라는 게 저기 있었어요 저기. 저쪽이요? 예, 저쪽에 저 조그만한 암잔디 예. 거기는 지금도 좀 쓴 게 많아요. 예. 저. 근데 여기 몇 분 정도가 그때 살고 있었습니까? 여기? 예, 할아버지가 와보니까. 아, 그때 뭐 총, 저기 들어간 사람이 약 한 30명이라고 말은 하는데,
저도 정확하게 뭐 어떤 사람이 어떤 나라 어떤 사람 건 잘 모르지. 어음 사람은 나하고 또 저 그 강규남 씨 그 사람네 식구밖에 없고. 아, 그 지금 다 온 가족이 못 살된 그 강규남 씨네 가족. 그 사람네가 거기 여기 와가지고 다 못 살되고. 강규남 씨네는 몇 분이었습니까 가족이? 여섯 사람이 있었는데. 여섯 사람이면 온 가족이 다 된 거군요. 그렇지. 예. 가족만 어멍하고 처하고 아이들. 자식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 살고 그 주남 씨는 사람은 좀 산에서만 살았지. 거기 나법을 가니까 그 나법불학에서가 아, 이 사람은 지금 사상에 걸린 사람이다 해서 이제 보초를 안세하죠 보니까. 이제부터는 저 나가 이제 죄가 되, 죄인이 됐구나 해가지고 저, 내가 아 이제 나올 거지 갔다가 네. 어머니하고 나하고 나는 식구가 이제 우리 저 누이가 하나 있어 났는데 네. 그 사람하고 서희 애월을 갔다가 이제는 뭐 도저히 이제 애월서 또 며칠 안 가서 이제 곧 이제 죽을 시간이 이제 곧 됐다. 이제는 아무데라도 허리라도 더 살아볼까 해가지고 그때 저기서 여기를 이제 거기 그 나법 할아버지네가 참 유식한 할아버지네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가르쳐라 해가지고 내가 와서 가르쳐준 거지 이게. 옛부터 강아지를 굴 속에 넣었더니 해변 마을로 나왔다는 빌레목굴. 총길이 11,749m로 세계에서 가장 긴 굴인 이 굴에 숨어 지냈던 사람들은 음력 12월 16일 아침 토벌대에게 발각됐다. 아침은 한 6시 우리가 그 다음에 온 오고 안 여기 들어온 시간은 아마 아침 6시쯤 돼요. 그 왔을 때 어땠어가 뭐라고 합디가 먼저 오면서. 아, 뭐 우리는 그대로 돈은 막자는 시니까 그 사람 내가 이렇게 들어간 거지. 이게 들어가서 하니까 여기는 복도 싶다 하니까 이제 아무도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 해요. 내가 그 어떤 사람이 그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아 이제 거기 복도가 지금 많이 있는데 들어가지 말자 놓으니까 이제 그 군인이랑 군경이 합동해서 오니까 그 민부단을 뒤모는 거지. 너네 들어가라. 우선 예, 한 몇 사람 우선 선발대로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가도 이게 뭐 반응이 없거든. 이게 뭐 대양인 그런 거기는 전혀 없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들어가서 사람은 있다. 저 회자 뭐 대양하는 거석이 늦다 하니까 이제 글로부터는 이제 막 들어간 거지. 그래서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제 거기는 우리는 저 멈춘 곳에서는 여기를 보이거든. 밝은 때는 보이니까 가만히 그 거기 보니까 이제 사람 그 얼 저 그림자가 이 부분을 그냥 얼막얼막 자꾸 보이더라고. 아 이제는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 이제 뭐 살 곳은 없고. 민보단을 앞세운 토벌대가 굴 안으로 들어와 굴 속의 사람들을 끄집어냈다. 양태병 할아버지와 몇몇 일행들은 불을 밝히며 굴 안으로 도망쳤고 결국 양태병 할아버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제 뭐 불에 놓은 거는 저 속이 참 지름에 대목등에 지름을 담아가지고 저 뭐 옷 선 거 같은 거 그냥 구멍 막아가지고 이제 그거 묻혀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 지름이 얼마 가요 그것이. 그러나 얼마 가기 전에 다 잡힌 거지. 죽은 다음에는 나가 살기는 서일쯤에 나가 나왔지. 이제 나가 보니까 이 부분이 어때요? 지금 뭐 아무것도 없지 뭐. 지체는 여기 없고 다른 데 있었다는 얘기 아닐까? 예, 그게 내중 예, 그 물어보니까 예. 이 밑에 운역밭이라고 했어요. 이 어떤 나쁜 남쪽 밭에 거기서 다 죽었다고 예 그렇게요. 나흘이 지나자 굶주림에 지쳐 결국 굴 속에서 나왔다는 양 할아버지.
굴 속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이미 학살당한 후였다. 3개월 된 아이를 돌 위에 내동댕이쳐 죽였다는 빌레목굴의 학살. 유일한 생존자 양 할아버지는 오로지 죽느냐 사느냐는 절박함 뿐이었다고 말한다. 단지 그런저런 그 자자만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자 이제는 어디 가서 살 곳이 어딘고 요거 하나는 생각했지만은 아 이제서 이렇게 해놨구나 뭐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절대 절명이었다. 막 살아야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예예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와도 어느 놈이 지금 나를 이제 날 잡히자고 와서 보자는가 해가지고 이제 좀 피하려고 말한 거지. 인근 주민들에게도 괴로만 알려진 이곳이 어떻게 토벌대에게 발각됐을까. 어음 사람들은 그 까닭을 고사리 사건에서 비롯됐다고 입을 모았다. 토벌대가 고사리 사건 진압 도중 발견했기 때문이다. 토벌대에서 잡혀간 게 아니라 여기서 무엇이냐면은 고사리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제2검석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 이 동네 사람들이 많이 가왔는데 엄청나게 고생받아가지고 올라와서 그 사람들이 한 사람밖에는 죽은 사람도 없다. 전부 다 나오고 구물동 사람이 고사리를 꺼끌어 저 산에 갔는데 이거는 생각지도 않게 엉뚱한 사람이 매를 맞아 내려왔는데 가니까 이 젊은 아줌마이 고사리를 꺼끌어 마침 군인들한테 이제 고사리 꺾을 것 같으니까 잡아보니까 그 당시 그 고사리를 꺾으려면은 맥다리 아니요 맥다리 걸머져 가지고 가는데 뭐 맥다리 지고 있으니까 이거 산에 무슨 썰져 날랐다고 해가지고 허니 이게 엄격하게 구르니 아니 뭐 생각치도 아닌 걸 누구누구 전부 일놈을 그저 끝나지는 양 다 말려본 뭐냐 이러면서 그러니 그 당시 글로 해가지고 그 덕분에 여기서 고사리 사건, 고사리 사건 여기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공추합. 그 여기서 살던 아주머니 두 분이서 고사리 캐러 갔다가 그 산저 저 폭도들한테 잡혀서 마신. 잡혀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때 당시 이 마을 뭐 이제 무슨 직지어서는 뭐 이라 마시 써서 있다가 아 누구 보내냐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허락해서 왔다 해가지고 그 여자들이 한 바람에 아버지가 잡혀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도 도착 잡혀가고 그 하루인가 몇 시간 후인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잡혀갔어요. 정투로 연병장에 잡혀갔다는 거는 이제 누가 얘기해서 알았는지 전혀 그 다음에는 이제 전혀 모르는데 예, 예. 제사는 언제 입수하죠? 아버지 생신일 입수다. 4.3은 이 땅에 수많은 생명들을 요구했다. 무장대 마을이라는 억울한 누명 때문에 희생이 컸던 어음리 사람들. 48년 음력 10월 15일 7명의 학살. 소계지에서의 처참한 서름. 그리고 고사리 사건과 이어진 음력 12월 16일 빌레목굴에서의 학살. 제주도의회 신고 피해자 수 44명. 4.3은 목숨을 잃은 희생자뿐만 아니라 유족들의 한 많은 세월을 낳았기에 더욱 참혹하다.
제주 4.3 당시 주한미군 사령부 작전참모부가 제주에서 벌인 현지 활동을 담은 G3 보고서가 입수돼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 지원사업소가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27일까지 약 한 달간 파견한 전문위원회에 의해 수집된 이번 자료는 사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문서 500여 종, 4천 장 분량으로 4.3의 역사적 진상규명 작업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주 4.3 도민연대에서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간 전국 4.3 유적지 및 민주성지 순례 기행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마련되는 순례 기행에는 유족과 4.3 관련 단체에서 8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4.3 행불자들의 흔적을 찾아 인천, 마포, 전주, 광주, 목포형무소를 거쳐 5.18 전야제와 광주 자유공원을 답사했습니다. 그동안 4.3 당시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행불자의 문제는 진상규명 작업에서 소홀히 다뤄왔던 부분인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묻혀있던 행불자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반세기가 지나서도 그러한 분명한 사실에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기록으로나 또는 진상규명 과정에서 주요한 부분으로 다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저도 매우 안타깝고 그런 가운데서도 유족분들과 함께 2박 3일 동안의 긴 결코 그 짧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그 제주 4.3의 아픔의 현장과 또는 그 이러한 아픈 역사를 반드시 규명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을 서로 확인하는 기회가 돼서 이번 순례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